안녕하세요. DA 성형외과 구현국 원장입니다. 오늘은 가슴 성형 후에 보정브라라고 하는 걸 착용하는데요. 정확한 보정브라 착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슴 수술은 기본적으로 무게가 한 300에서 400g 정도 되는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이라서 이 보형물이 정확한 위치로 수술을 하더라도 이동 가능성이 있어요. 부드럽고 약한 부분을 통해서 아래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안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정 속옷이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보형물의 위치 이상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이 가슴 쪽에 부분이 뚫려 있는 타입을 선호하고요. 이런 보정브라를 입었을 때는 착용법이 오히려 육안으로 본인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고 고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선이 수술 후에 생긴 밑선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. 이제 끈을 조절해서 내 갈비뼈가 너무 눌리고 아프지 않는 정도로 지그시 눌러주는 정도의 압력으로 하셔야 되는데요. 손가락 하나가 겨우겨우 들어가는 정도면 괜찮다. 너무 헐렁하면 보정 속옷의 기능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압력이 중요하고요. 이 밑선을 최대한 맞췄다면 중심선이 틀어지지 않도록 이런 끈들을 조절해서 이 중간 부분이 중심선에 딱 맞도록 하는 게 좋아요. 바깥선의 경우에는 앞 겨드랑이 선과 일치하면 돼요. 가슴 옆라인과 맞추는 거죠. 이 속옷에는 같이 딸려오는 게 윗밴드라고 하는데요. 윗밴드는 위를 좀 잡아주는 역할이에요. 꽉 누르거나 가슴을 짓눌러서 압박하는 목적은 아니거든요. 가슴 위쪽을 유두 위에 3cm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그시 잡아주는 듯한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. 옆에서 봤을 때는 선이 사선으로 부드럽게 이어져서 보정 속옷의 뒷면과 일치하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. 보정 속옷이 너무 강하게 조여주면 배도 많이 붓고 가슴에 붓기도 빠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요. 착용법을 알아봤는데 우리가 기간도 중요해요. 그래서 수술 방법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병원마다도 다르고 원장님마다도 원칙은 좀 달라요. 저는 두 가지로 나눠요. 밑선으로 수술하신 경우에는 3주 동안은 거의 24시간에 가깝도록 착용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겨드랑이의 경우에는 윗밴드는 좀 빨리 뺄 수 있지만 보정 브라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절개 부위에 따라서 입는 착용 기간이 좀 달라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많이 눌리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보정 브라의 라인을 따라서 착색이 살짝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흉터 연고를 바를 때 그 부분도 같이 좀 발라주는 게 좋고요. 가렵고 짓무르는 듯한 이 상처가 좀 생기는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착색 없이 빨리 회복하는 길입니다. 보형물의 크기나 사람의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3개월 정도면 푸시업 브라를 입어도 되는데 매일매일 외출할 때마다 푸시업 브라를 입는다? 그건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. 6개월 정도 됐을 때 정확히 피막이 그래도 꽤 한 80% 정도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가슴골이 노출되는 의상을 입을 때 푸시업 브라를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